안녕하세요, 필기입니다. 오늘 할 컨텐츠는 제가 쓰던 라미 사파리 잉크가 완전히 말라버려서 이참에 갈아보려고 합니다. 파란 펜이 없어서 급한 대로 선물 받았던 걸 쓰게 된 건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더라고요. 앞으로 자주 쓸 것 같아 아예 잉크를 사왔습니다. 이야기 길어지지 말고 어서 시작해보죠. 오늘은 옷이 굉장히 타이트한 편인데 아무래도 잉크 갈다가 혹여나 튈까봐 옛날에 소품으로 쓰려고 사둔 실험복을 꺼냈습니다.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원래 실험복 왜 이렇게 작나요? 분명 라지 사이즈로 시켰는데 끔찍하게 타이트하더군요. 아니 이건 거의 소시지인데 공대생분들 이거 원래 이러나요? 참고로 전 완전 망대기입니다. 이게 제 첫 만년필이고 처음 다 써본 거고 고로 오늘 처음 잉크 갈아보는 거니 못해도 매도해주시지 말길 바랍니다. 만년필 카트리지는 컨버터로 리필하는 식이 있고 일회용이 있던데 전 일회용 카트리지를 리필하는 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대충 준비물로는 다이소에서 파는 화장품 리필용 주사기, 그릇, 잉크, 그리고 오늘 갈 만년필입니다. 일단 만년필을 세척해야 하는데 물이 없네요. 물을 호다닥 떠왔으면 이제 만년필을 분해해서 물에 한번 담가주려고 합니다. 왜냐면 이걸 제가 안 쓴 지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아마 잎 쪽이 잉크가 싹 다 굳어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살짝 적셔져서 세척 시 좀 더 용이하게 하려고 합니다. 적당히 담궈주면 이제 완벽하게 속에 있는 잉크마저 빼내기 위해 주사기를 사용합니다. 주사기에 물을 배불리 먹여준 뒤 냅다 싸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속에 있던 잉크들이 쭉쭉 하고 나옵니다. 이거 꼭 욕심부려서 뱉으신 모기 같네요. 자, 이렇게 쭉쭉 빼내면 카트리지도 똑같이 해줍니다. 근데 열심히 이 작업하다가 문득 어차피 똑같은 색 잉크 넣을 건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.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걸 또 이렇게 배워갑니다. 여튼 그래서 대충 마무리를 짓고 잉크를 넣기로 했습니다. 인터넷에서 6,000원 주고 샀는데 아마 1년은 쓰지 않을까 싶네요. 오픈 석션 인젝 끝. 솔직히 예상도 했고 아까 세척할 때 개그코드로 일부러 함 흘려볼까 하면서 해봤는데 연기를 더럽게 못해서 때려치고 그냥 하는 중이었거든요. 고민해. 제가 뭐하러 했을까요 진짜. 마음을 가다듬고 대충 뒷정리를 했으면 이제 결합을 해줍니다. 드디어 저의 첫 만년필 카트리지를 교체해보았습니다.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굉장히 쉽게 해결되었죠. 이제 대망의 CP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? 뭐야? 아, 닙이 너무 촉촉했나 봅니다. 거의 수치화 수준이네요. 아마 닙을 한번 닦고 다시 하면